자, 지금부터 블랙컴뱃 라이즈3 공식 개최량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된 선수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터급 투원 박익순 선수. 77.5 패스. 방탄 김민석 선수. 77.0 패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보지 주세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플라이급 라텔 옥은창 선수. 57.0 패스. 야! 소니 손지훈 선수. 57.2 패스. 하나 둘 셋 파이팅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플라이급 땅꾼 김주환 선수. 56.7 패스. 탱크 코마키네 타카이로 선수. 57.0 패스. 2023 파이팅 보자. 네. 벤턴급 피라냐 장진표 선수. 61.7 패스. 진홍이 홍종태 선수. 61.7 패스. 수고하셨습니다. 워리어 정영재 선수. 73.6 패스. 탈북 파이터 장종혁 선수. 73.6 패스. 블랙컴뱃 라이즈3 메인 이벤트 개최량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이급 타자 타코 리키토 선수. 56.8 패스. 조커 정도환 선수. 56.8 패스. 잠시만요.
아! 얼씬에게 신 문물을. 감사합니다. 日本から来ましたタコリヒトです。ターザンです。お願いします。ブラックコンバットからオファーが来たっていうのが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ね。実際人気な YouTube を僕は携帯の中で見てた映像の世界に今来れたのですごい楽しみですね。実際会ったジョーカー選手の印象はどうですか？減量がきついのかなって少し心配だったんですけど、まあしっかり体重も落としてパフォーマンスもバナナくれたりですか。僕はジョーカーの子供めっちゃ可愛いんですよね。ちっちゃくて、でプレゼントで服あげてオーディションみたいにわーって怒ってくる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すごい優しくて良かったですね。네안녕하세요블랙컴백조커정도한입니다아또아고레왔네요그러게요아여기그때제가가린샤랑싸울때여기서경기를했는데그때게이샤를신나게팼는데제가졌고조금네마음이좀그렇네요이제오랜만에블랙컴백에서복귀인데상대선수가일본선수예요네5연승을달리고있는7승7패타잔선수입니다사람인가요원신아니었어요이블랙컴백아고라신물물에아직적응못하고두리번거리고있더라고요그리고저한테좀맞기가무서운지좀깜찍한티셔츠를선물해줬는데저는또그에걸맞게바나나를선물해줬습니다네이거한번먹어보라고또좋다고엄청막날뛰더라고많은분들이좀그런의문점도제기를해요아니왜조커가메인이벤트냐아그거는제가개국공신아닙니까네저를버리실겁니까검정이랑이블랙컴백을만든데제가엄청난일조를했다이정도면은저한테아제가왜메인이벤트야이렇게할수없다고봅니다やら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今回も。まあなんか5分2ラウンドとかすごい言われてましたけど、そこがあのジョーカーの唯一僕に言えることだと思うんだけど、パワーが大事じゃないし時間が大事じゃなくて技だったりスピードだったり、それを自分が僕の体はこれで今十分でフライ級でも戦える体なんだけど、ジョーカーは体大きいのが多分強いって多分勘違いしてる、うん、だから明日それは証明するんだけど、うん、5分2ラウンドでも5分3ラウンドでも関係ない。僕は多分1ラウンドで彼を決めると思う。제가カウントダウン영상을봤는데별거없던데요그리고오지스키가진짜타자놈을입고바닥을기어다니는거보고좀충격을받았습니다보통미친놈이아니구나조커선수에대해서언급하는것도다보시지않으셨나요아봤죠근데결론은뭐다2라운드짜리가어5연승을해갖고뽕에차오른게저는그게와닿지않네요그게되게웃기더라고요자기가때려서끝낼지그래플링으로끝낼지근데이거는너무뽕이차올랐기때문에그런말할수있는거고내일되면아마생각이좀많이바뀔거다라고느낄것같습니다だから勝てないんだって思いますけど、うん、明日面白いグラップリング見せてください。フライ級のベルトが欲しいんですよね。まず一勝しよう。あの一回勝って強いやつ倒してやっとベルトが負けるから。これで俺が6連勝、ジョーカーは4連敗。お前はもうずっと会社員で働け。お前はアトム級で戦え。っていう。저는현재불컴에서승이없고연패중이기때문에정말이번만큼은간절하고꼭이기고싶고요또여러분들이저를엄청응원해주신덕분에저도더마음을다잡고그냥각오하고경기에임하겠습니다그리고타잔이뻔하거든요그래플링태클로들어올건데전넘어져도다시일어날거고반대로제가넘어진상태에서서브미션또나올수도있고요저는네절대꺾이지않습니다원신새끼가뇌물주면서마음을좀약하게만들려고하는데저한테그런거안먹히거든요제가괜히축하겠습니까뭐여러분도보시다시피급발진할수도있고약간소시오패스뭐사이코패스처럼또보일수있는데전그런거안먹히거든요죽도록패서일본돌아갈때까지울면서보내버리겠습니다불컴처음뛰면서저군의메인이벤트하는거그걸로충분하고저의재물이될거기때문에각오했으면좋겠습니다네나태선수오랜만입니다네잠시만요업무를하고있어서아저는뭐개체잘마치고회복하면서업무도지금보고있습니다컨디션이너무좋네요이렇게해야지제능률이올라가거든요요즘 MG 들은이렇습니다예전에는에어팟이었다면
이번에는 멋진 선글라스로 제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트레이드마크를 하나씩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니 선수와 이번에 경기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저랑 비슷하게 경력이 제일 없기 때문에 만만하다, 할만할 것 같다,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본인은 그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시비를 걸고 저를 밀치더니 진짜 격투기 선수 우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케이지 밖에서 태클을 치는 걸 보고 물론 데미지도 하나도 없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태클이었지만 이럴 때 한다는 거는 밖에서 뭐 술 마시고 시비 걸리거나 한다면 태클 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욕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갚아줄 수 있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넘버세븐에서 닉네임을 바꾼 소니 손지은이라고 합니다. 손지은 선수 지금 닉네임이 바뀌었어요? 네. 뭘 바꾸셨나요? 이게 진짜 다른 이름 놓고 그냥 관장님하고 이제 형들이 저한테 맨날 소니 그러거든요. 제가 손씨니까 그 소니라고 이제 마음 짓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손흥민도 7번이고 나도 7번이니까 나도 엄청 잘해줘서 손흥민처럼 그런 선수가 돼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한준 선발 오디션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약속대로 이제 라텔하고 이제 경기를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도 라텔이 이제 저 한중 오디션 때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지고 내려서 이제 마음은 좀 안 좋았거든요. 뭔가 제 이야기 같은 게 나오길래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뭐 제일 못했던 선수가 누구냐 했는데 뭐 손준 뭐 빡빡이 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그때는 못했지만 그런 실력 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이 받아서 이제 다가갔는데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서 그냥 태클 한번 남겼습니다. 소니는 바이퍼랑 하고 나서 본인의 그 장점 슈트킨 태클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어요. 그 말은 그거를 연습하지 않았었다는 거거든요. 손지은 선수는 그냥 놀러 나와서 그냥 다음 경기를 잡을 만한 구실을 만들러 나온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래서 더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블랙컴뱃 2 때 이제 바이퍼를 이겼고 일단 뭐 1라운드에 뭐 다운을 시켰고 근데 라텔은 허우적거리다가 리킥 맞고 훅 맞고 마지막 초크로 졌죠. 그런 선수가 이제 저를 밑에 선수로 본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또 엘리트 레슬링 선출인데 이번에는 이제 태클 넘기더라도 그냥 아예 좀 다치게끔 무조건 뽑아서 찍어버리겠습니다. 소니는 바이퍼를 이겼고 라텔은 바이퍼한테 졌으니까 라텔은 뭐 소니랑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니랑 바이퍼랑 할 때의 바이퍼랑 저랑 바이퍼랑 할 때 바이퍼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확신하고 지금 소니는 바이퍼한테 절대 털끝도 미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하고 근데 저는 바이퍼를 지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중전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레슬링도 안 하고 타격도 무서움이 보였다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안 맞고 이길라 한 거 맞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슬링, 타격 그 두 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블랙컴뱃에 복귀했기 때문에 한중 선발 때처럼 그렇게 각오 없는 경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너가 나 케이지 안에서는 태클 안 하고 밖에서만 태클 한다 했잖아. 그거 진짜 말실수한 거야. 나랑 경기하고 제발 어디 하나 다쳐가지고 일상생활을 좀 못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가요? 네. 손지은 선수의 태클이나 그래플링을 제가 못 막는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넘어가도 저는 일어나서 또 싸우면 되고 그래플링적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이번에 제가 깨부셔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드디어 하게 됐는데 내일 어떤 걸 해도 너가 압도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타격 원툴이 아닌 그래플링까지 잘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관객들이 재밌어 할 만한 시시하고 지루한 게임이 아닌 진지한 경기를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탈북 파이터 장진영입니다. 오랜만에 블랙컴뱃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스터 캔디 이후로 좀 일본 시합도 갔다 왔고 뭐 벨트도 따고 했지만 나름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가지고 다시 블랙컴뱃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가요?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이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합 전이니까 내일 만약에 시합 바꾸나게 이기면 그
그때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블랙컴뱃으로 복귀 전인데 네네. 상대 선수가 워리어 선수예요? 네, 워리어 하면 또 저랑 또 서사가 되게 길거든요. 인터뷰 영상을 봤었는데 워리어 선수가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마치 뭐 제가 라이트급 감량이 안 된다. 누구나 한번 실수합니다. 물론 프로 선수라고 하면 감량을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정말 다양한 시합을 엄청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지금까지 아마추어 시합을 비롯해서 제가 정식 경기만 해도 50전이 넘는 선수인데 한 번도 0.1g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블랙컴뱃에서 뭔 저주를 받았는지 처음으로 개체랑 실패를 해서 물론 그건 제 잘못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마치 상습범처럼 얘기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혁명적으로 빡이 쳤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탈북 선수가 지금 뭐 라이트급에서 선수들이 다 자기들 피한다고 그런 식으로 유튜브 올린 것 같은데 뭐 피한다기보다는 뭐 저번 경기도 그렇고 자기가 살 못 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웰터급 선수 찾는다고 그러고 뭐 웰터급 선수들 찾는다면서 라이트급 선수들 도망간다고 그러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탈북 파이터가 그냥 자기가 살을 못 빼고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좀 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징징대지 말고 라이트급 선수가 웰터급 선수 찾지 말고 나랑 이제 싸워서 돼지 몇 달아 가줄게. 야 영상 봤다. 봤어? 먹다 봤어? 먹다 봐. 따줄게 새끼야. 먹다라고. 따 따. 지금 따 지금 따. 나 현석이가 씨발 뭐 먹단다고 따봐. 이 새끼야. 뭘 돼지야 씨발로마. 살 못 빼잖아. 한 번 실패 한 번 실패했다. 내가 니보다 점점 많은데 뭐 개소리야. 저거 씨발놈아. 한 번 실패한 거 인정. 근데 살 빼면 너 뒤진다 진짜. 뒤진다고? 내가 살 못 빼게 기도해. 진짜 살 안 빼면 돼 뒤진다. 난 다리 부러져도 나오니까 부상 핑계 대지 말아. 알았지? 너가 살 잘 빼. 네 안녕하세요. 워리어 정영재 선수입니다. 라이트급에서 활동하고 있고 4승 2패입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김근희 선수와 시합을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들어가다가 실수를 해서 좋지 않은 결과로 KO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탈북 선수와 싸우게 됐는데 작년에 탈북 선수가 라이트급에는 싸울 선수가 없다 다 도망간다 이래서 제가 싸우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웃을 당해서 이번에 그때 싸우지 못했던 걸 이번에 싸우게 됐습니다. 뭐 라이트급 선수가 뭐 웰터급 선수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라이트급 선수가 웰터급을 찾는 게 아니라 라이트급 종간나들이 안 싸운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웰터급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워리어의 도발에 제가 빡쳐가지고 몸싸움 했고 시합이 잡혔었습니다. 저는 그때 감량을 75kg, 6kg까지 다 감량 거의 끝낸 상태였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워리어가 아프다고 뭐 부상아웃 당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돼가지고 갑자기 튀어 들어온 게 미스터 캔디 선수죠. 근데 갑자기 뭐 웰터급으로 싸우자 해서 저는 시합을 또 워낙 뛰고 싶었고 해가지고 웰터급 매치도 수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만약에 제가 내일 정말 화끈한 경기와 또 좋은 경기력 보여준다고 하면 제가 미스터 캔디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일 경기 이기면 화끈하게 얘기할 거고요. 지면 조용히 감자와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두 분 다 원래 라이트급인데 지금 계약 체중 몇 차 됐어요? 1차전 때 라이트급 감량을 다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뭐 워리어가 부상이든 뭐든 아무튼 쬐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스터 캔디랑 또 뚱땡이랑 싸우게 됐고 해서 저로서는 또 마음속에 그런 좀 앙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방금 어떻게 보면 저번에 경기가 빠그라진 거에 대한 복수네요. 네 그렇죠. 저만의 그런 화풀이죠. 탈북 선수가 그때 70kg까지 다 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경기를 보면 라이트급 시합이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70kg까지 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웰터급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계약 체중으로 싸울 거면은 웰터급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선수의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워리어 선수도 가장 최근 경기를 흑사전 선수에 패배를 했었고 네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흑사자 선수랑 그때 오디션에서 빵글럽으로 흑사자 선수를 케어시켰고 또 저한테 케어당한 흑사자 선수한테 오리언은 또 처참하게 맞고 케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합은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제가 진짜 연습할 때 기량이 한 70%만 나와도 진짜 워리어 죽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일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거든요. 한번 어떤 경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만약에 또 뭐 똥망 경기 나오면 많이 욕해 주시고요. 만약에 좋은 경기 나오면 혁명적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은 탈북 선수도 제 팀 동료인 멘티스 선수한테 이제 그래플링의 약점을 보인 경기도 있고 다른 시합을 봐도 좀 대체적으로 그래플링의 약점을 보이는 선수인 것 같아서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근희 선수의 경기 때는 제가 너무 불나방이었죠. 너무 이제 무지성으로 달려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플라이급으로 돌아오게 된 땅꾼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무림풍 오디션 이후에 이제 시합 준비하고 감량도 하면서 개체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개체 보안관에게 개체 실패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탱크 선수 오퍼를 받고 오히려 좋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랭킹이 굉장히 높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탱크 선수가 강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이긴 선수 중에 이렇다 할 만한 강자가 있나요, 탱크 선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은 굉장히 좋죠. 14승 5패? 전적은 좋은데 일본에는 그런 선수가 많아요. 뭐 2승짜리, 1승짜리, 뭐 0승 1패짜리 이런 선수를 여러 명 잡고 전적을 관리하면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탱크 선수는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고 저는 거품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 시합 감량이 굉장히 잘 돼서 내일은 100% 버전의 이제 땅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베이스 도립대의 딥から 出ました 小牧根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月に バイパー 선수に まあ負けて テイクダウン 取ってから 蹴り上げっていう感じで まあ確率的には そんなにもらわないような 感じでもらった KO だったので 練習の中で 予想しながら 低い確率でも来るんだよ っていうのを考えながら 練習は続けてきました. その丹君選手を 今日実際見ましたが 印象とかどう思いますか? 僕よりちっちゃかったんで いつもは僕自分より大きい相手の方が多いので まあそこは全然問題ないかな感じです。 グラップラーって感じがして 同じようなところが強みなのかなとは思います。 まあだけどグラップリングの僕と彼ではレベル違うから、やってきた戦績も違いますし、相手も違うので、やっぱそのレベルの差があ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 탱크 선수와 바이퍼 경기도 두 경기 다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떻게 보셨었나요? 1차전은 일단 바이퍼가 너무 못해서 너무 기본적인 기술을 쉽게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없고 2차전은 탱크 선수한테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거는 맞을 만한 공격이 아니었는데 방심하다 허용을 하고 KO를 당했기 때문에 바이퍼도 저보다 몇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바이퍼한테 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탱크 선수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땅꾼 선수가 토켄 선수도 였다 시야요 미마시타카. 뭐 소스네. 뭐 아이테와 사이콤だけで 피니시 できないので やっぱり僕とは 僕は フィニッシュまでいけるグラップラーなんで、そこが違うかな。まあ後半行くにつれて失速するのと、どんどん気持ちの面とかで後半につれて弱いのかなと思ってます。相手はそんな戦績が多い選手とか、まあ4戦以上に勝ってないですし、そう考えたら僕14勝してるんで、もう勝ってないでしょ。ブラックマンペンたちはその2人が戦ったら面白くない試合になるとか、そう思いますが、それについてはどう 思っていますか?まあね、僕の場合フィニッシュ常に狙いにいろんな手があるんで、それで多分全然面白くなると思います。 탱크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래플링 원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타격 셋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근데 주먹 나오면은 그냥 팔 뻗고 무조건 클린치. 내일도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저한테 KO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진다는 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고 무조건 탱크를 박살내고 뱀새끼 잡으러 갈 생각입니다. 아, 개체 병원관 출동하나요? 아, 그럼요. 다행이나죠. 그 개체를 두 번이나 실패한 새끼는 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응징하러 가야죠. 바이퍼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바이퍼는 내 거야. 넌 이미 졌잖아. 바이퍼는 내가 박살낼게. まあとりあえずこの試合勝って、まあバイパーだろうがその上だろうがもうチャンピオンになりたいんで、そこで戦うことを目指してやってます。僕の方が多分実力的には全然強いんで、俺との試合集中してから考えた方がいいです。となんかインスタグラム SNS でタグ付けして僕のこと煽ってきたんで、まあそれ後悔させるし、そこまでの成績ないのに俺のこと煽ってきたんで、明日の試合じゃもうボコボコにしてやります。 안녕하십니까. 벤턴급에서 세 번째 경기를 하게 된 진홍입니다. 아, 진홍 선수 지금 헤어스타일 보니까 거의 유대인입니다. 맞습니다. 살짝 의도한 바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왜냐면 또 제가 신앙이 있다 보니까 지금 머리를 열심히 길러서 남자들의 로마 예수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벤턴급에서 먼저 박성준 선수한테 판정패를 하고 나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 돌멩이 선수랑 경기를 하면서 다행히 제가 잘하는 주특기로 상대를 피니스 할 수 있어서
연패를 끊고 다시 이제 연승 카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라냐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에서 빡세 선수에게 피니싱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잘 풀어낸다면 충분히 저도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라냐 장진표입니다. 네, 그 한중전에서 이제 빡세 선수한테 아쉽게 패배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찐호기 선수하고 매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개꿀이다 싶었어요. 타격과한테 다치던데요? 뭐 빡세나 뭐 광남 뭐 언더도 거의 막 KO 당하고 타격과를 이기지를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개꿀이다. 얘 막 소심하고 맞는 거 무서워하고 무조건 붙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절대 날 이길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와 그냥 개꿀이다 싶었어요. 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먹을 두려워한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주먹이 두렵다기보다 저도 싸우면 잘 싸울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서 몇 번 KO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를 조금 더 테크닉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싸움과 테크닉을 잘 섞어서 팬분들에게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패를 끊고 1승을 쌓았잖아요. 이번에도 승리를 꼭 거머쥐어서 2연승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3 그런 루틴이 있는데 3연패, 3연승, 3연패 뭐 이런 식인데 이번에 연승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2패도 그래플링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졌거든요. 한주 국대 선발전을 뭐 그것도 포함을 해서 그래가지고 거의 그래플링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누구한테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고요. 그 누구한테 깔려가지고 막 제압당할 자신도 없어요. 자 한번 넘기려면 넘겨보세요. 진호 선수 보니까 뭐 블랙벨트 같은 그런 메리트는 없더라고요. 이 MMA 시합에서. 그래가지고 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제가 탭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중 국대 선발전에서부터 말했다시피 빅마우스 선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빅마우스 선수한테 가는 그냥 계단일 뿐이다. 이 말만 하고 싶네요. 잘 밟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메드 본관 방탄 김민희석입니다. 한중 선발 오디션 이후에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1년 3개월 만에 프로시합 뛰는 거여가지고 이번에는 준비를 좀 빡세게 좀 하고 왔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한국 나이로 39. 최근에 결혼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누구랑 결혼했죠? 갬블러 친동생과 4월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바로 경기에 출전을 하셨어요? 갬블러 오빠가 또 그 계속 선수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되게 잘해줘요. 네. 시합 뛰고 이런 거에 일반인들과 다르게 또 어릴 때부터 오빠 막 시합 뛰고 이런 걸 봐왔으니까는 잘 옆에서 그냥 잘 케어해 준 겁니다, 되게. 이제 투혼 선수 상대로 오퍼가 들었을 때 좀 어떠셨나요? 한정 오디션 첫 번째 경기로 이제 평가할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닉네임 투혼답지 않은 모습? 바로 전 프로 시합에도 닉네임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투혼 박익순입니다. 최근에 블랙컴퓨터 한중 오디션 시합을 하고 현재까지 그냥 계속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중 국대 선발전에서는 준비도 안 됐고 많이 쉬었다고 해서 많이 못했는데 그게 현재 저의 모습이었다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내일 시합에서는 멋있게 싸울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라이젠 다른 카드 뛰시는 분들 워낙 이제 블랙컴퓨터에서 이제 얼굴도 많이 알리고 캐릭터도 다들 강하고 하니까는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인지도가 떨어진 건 사실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저 방탄이랑 투혼을 이제 아예 기대 안 하고 보셨다가 그래도 둘 다 서로 나름 베테랑 되게 짬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기대보다는 훨씬 더 재미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일 제 경기로 인해서 팬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네, 그런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장은 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1경기부터 파이트나이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부담된 상대지만 그런 걸 따져가면서 싸우면 파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커리어에 대해서 뭐 이기든지 지든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합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할 것 같아. 이거를 딱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승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진짜 반드시 딛고 일어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코치 비쌀 때 시원하게 일을 연시해야겠다. 신동이 밖에서 태클을 치고 있어. 신동이 뭐 할래? 네, 네, 네.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징징대지 말고 라이트급 선수가 메이저급 선수 찾지 말고 돼지 벽 따러 가죠. 야, 영상 봤다. 먹다 봤어. 시합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